아이로폼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순수한 백모입니다. 백모랑 저는 피카에 있는 PD하고 아쿠아프로틴A 색공구를 믹스를 해서 일단 샴푸는 아쿠아프로틴A로 하고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TT를 아쿠아프로틴A 색공구랑 해서 이렇게 믹스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10분 자연방치하고요. 10분 후에 2차 다시 한번 연화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방치했어요. 근데 보시면 늘어지죠. 네, 연화가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TT에다가 케라틴 파워, 케라티나 오일을 넣어서 한 퍼프씩 넣어서 믹스했어요. 그래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살짝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도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면서 지쳤던 모발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13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천천히 네, 촛뜸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3mm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고객님은 이 부분이 숱이 없으니까 제가 좀 얇게 떠서 하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뜨거우께서 뿌리를 한번 45도 각도에서 뜸을 주세요. 뿌리 한번 살려주는 거거든요. 자, 숙성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렇게 조금 3초 정도 뜸을 들인 다음에 네, 이렇게 펼치시면 되겠어요. 피카는 공이 기니까 어떡해요? 그냥 길게 펼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면적을 활용해서 네, 빨리 말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첫 뜸이 아니라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그 사이로 머리카락이 잘 빠져나와요. 네, 이렇게 톡톡톡.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머리카락하고 아이롱하고 건조가 되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때까지 숨을 들이셨다가 착 이렇게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네, 피카의 아이롱은 아이롱 펌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크게 길게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끝뜸 들이신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서 네. 이렇게 펼치시면서 수분을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쪽 부분이겠죠? 이 부분도 지금 16mm입니다. 16mm로 자,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하신 다음에 네, 그냥 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카는 숏머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쉬워요. 그냥 첫뜸 없이 10분 한번 날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머리카락이 그냥 이렇게 톡톡톡 뛰어 올라와요. 그러면 첫뜸 없이 그냥 완전히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공회전하면서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자, 또 앞사이드로 앞에도 앞머리도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13mm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건 첫 뜸이 아니라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자, 천천히 하신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3초. 그 다음에 네, 이제 건조될 수 있도록 공회전해서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mm로 엔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늘려주시고 그대로.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죠? 하나, 둘, 셋, 3초 이렇게 하신 다음에 건조가 되면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드 좌측 파트예요. 좌측 파트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앞쪽의 사이드 뒤에 백사이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셔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13mm로 인닝하고 있습니다. 3초 그 다음에 네, 공회전 하시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 보시면 앞쪽하고 피카는 공이 길어요. 길게 해서 수분 한번 날려주신 다음에 자, 그대로 빗을 아이링에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네, 라인기 첫뜸 없이 그냥 끝까지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3초 됐죠? 이 상태에서 공회전 하시면서 피카의 면적, 공이 기니까 그 긴 면적을 활용해서 빨리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mm입니다. 13mm를 가지고 그대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여기도 똑같아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3초 됐죠? 그 다음에 천천히 네, 피카는 숏머리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앙하고 타올로 샴푸하고 타올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볼륨 있게 잘 나왔어요. 예쁘게 아름답게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앙하고 타올로 샴푸하고 타올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볼륨 있게 잘 나왔어요. 예쁘게 아름답게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그 커트하러 오셨어요.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아무래도 뿌리가 우리 중년들은 이렇게 뿌리가 살면 이 커트가 결도 예뻐지고 뿌리가 살면서 커트 자체가 디자인이 예쁘게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중년들 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피카에 있는 직뿌리 펌제 CA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예,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업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피카의 우리 효자 매뉴얼이죠. 예,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레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모발 속에 들어가는 큐티클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용으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CA는 피카의 뿌리펌 전용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만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 치시면서 뿌리까지 살리신다면 아마 제가 생각에는 샵의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도포해 주세요. 자, CA입니다. 두피에서 각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13mm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살짝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피카는 더블러 뿌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확실하게 살아요.
노력하고 제가 해본 결과 한 일주일에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고객님 오셨는데 붕 살아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두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더블로 뿌리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원장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커트 고객님이 오셨을 때 뿌리가 살아서 볼륨이 살면 결도 예뻐지면서 커트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만들은 커트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해요. 직뿌리예요. 그러니까 연화펌은 아니죠. 열펌이기 때문에 직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두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시시나요? 더블로 뿌리가 살아있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